알겠는데 그래도 네. 예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자리있으면 좀 나와주고 그래요. 네? 그리고 거만을 떨어요 이렇게. 그래도 올해는 한번 떨어보려고요. 네. 어, 이제 좀 사람이 위치가 네. 이제 좀 위치가 있으니까 예전 같은 바로 그냥 네가 말하라 이렇게 했을 텐데. 아, 그래 죽으라 야 네가 말하라 네가 그랬어야 되는 게. 우리 원래 안 쳤거든. 원래 안 쳤거든. 근데 패턴도 내가 아니잖아. 패턴. 와. 빅뱅 노래 아닌가요? 패턴도 내가 아니잖아. 그걸 우리가 몇 년 한 거예요? 오래 했죠, 오래. 많이 워낙 친하니까 공감을 예, 한 건데. 예. 아, 아버지, 아, 자기야, 자기 뭐 질문 있으면 한 번. 저는 뭐 지금 딱 떠오르는 질문은 없고, 근데 존니라는 노래가 너무 좋아서. 뭐 갑자기 질문을. 저는 조용히 가만히 있었는데. 아, 질문을 아니, 하셔야죠. 아, 질문은 질문을 네. 해야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네, 일주일 뒤에 멸망한다면 일주일 동안 뭘 하고 싶으신지 뭐 그런 질문. 아, 이거 진짜 그거는. 아, 이거 진짜 그거는. 정말 옛날 얘기야. 자, 이거 자 보시죠. 이런 예능 하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. 네. 네. 확실히 영향력이 엄청나시니 저희 매니저 동생이 24살이거든요. 네네, 근데요. 그럼 종신이 형님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네. 항상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지친 하루라는 노래를 틀어요. 아. 항상 집에 가는 길에 그 노래 듣는다는 거예요. 아, 그래요. 이분이 존니도 사실 어떻게 그 젊은 그 그러니까 고연대를... 10대 20대가 많이 그러니까 그 감각을 어떻게 끌어내셨는지 어떤 누가 저 방법이 있을까요? 아니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.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49 네. 이잖아요. 네. 내년이면 이제 나이 앞자리가 바뀌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 혹시... 나이 들기 전에 진짜 20대 때 애절하게 부르던 이별 노래를 한번 부르고 싶다는 생각으로 부른 거예요. 네, 그러니까 생각으로 부른 거예요. 네, 그러니까 이별은 여전히 찌질하고 슬픈 거잖아. 근데 나이 좀 한 살 더 먹기 전에 그러면 한 8년 만에 죄송한데 여기는 네. 그 소년 기자님들이세요. 소년 한국일보에서 하지.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1위를 하려고 하지 않았더니 1위를 하더라는 거예요. 네. 약간 내려놓으니까. 그렇죠. 제가 존니를 내기 전에 음악 한 곡 내는데 회사들이 너무나 많은 큰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. 그래요. 음악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뭐 쇼케이스 해야죠. 엄청난 물량을 쏟아부으면서 이제 어느 순간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됐어요. 약간 그래서 야, 이러다가 가요계가 공멸하겠다. 그냥 노래는 가볍게 던지고 던져놓고 좋은 노래는 자연스럽게 반응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봄에부터 했었어요. 그러니까 그리고 회사마다 마케팅을 좀 줄이자. 약간 빅피처를 보셨다는 거. 사실 저는 생각한 게 지금 잘 돼서 이런 말 하지. 만약에 안 됐으면 내년도에 마케팅 엄청 했을 거 아니에요. 제가 아는 영화. 솔직하게 인정을 해갖고. 제가 아는 영화 감독님들도요. 네. 영화 잘 되고 나면 기자님들이 분석한 걸 보고 야, 내 생각하고 똑같네. 다 이제 다! 원래 이런 거야.